캐스팅을 좀 해봅시다. 오케이, 7 days a week. 일단은 오, 알수 없는 오류 발생. 괜찮아, 다시 시도해. 오케이, 됐어. 소리를 끄고, 자,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잘 나옵니까? 자, 이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어우, 상당히 있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너무 느리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우입니다. 네. 방금 좀 전에 GMA 무대를 하고 호텔로 넘어왔고요. 이렇게 또 싱글도 세븐도 발매가 되었으니 여러분들과 이게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오 예스. 여러분들 좌우반전을 한 번만 눌러달라고 합니다. 요렇게 7.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제 무대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좀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리허설 못하고 바로 이렇게 산업으로 들어갔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그리고 제가 그목 상태도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이게 타이밍이 한국에서 좀 아프고, 다행히 코로나는 아닙니다. 검사해봤는데 아니고, 아픈 상태에서 좀 넘어왔으면 여기 와서 좀 휴식을 좀 취하면서 괜찮았을 텐데, 하필 도착해서가 피크였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링거를 맞은 자국이 많아요. 병원도 엉덩이 주사 막 2대 맞고 그랬는데,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제보다는 괜찮아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차차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멀리서 이렇게 좀 많이 기다려 주시고, 텐트도 쳐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대기를 했는데 좀 완벽한 무대가 아닌 첫 퍼포먼스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무대였어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그 현장의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받고, 아이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또 막상 그렇게도 나쁘진 않았어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좀 무사히 첫 무대 큰 실수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아쉽긴 하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그 잠깐 기사를 봤는데, 제가 7곡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 3곡 맞아요. 3곡 맞고, 잘못 오버가 나간 것 같은데, 아니고요. 원래 순서가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방 무대를 서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뭐 이제 밑에서 컨텐츠 가서 같은 거좀 찍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2분 뒤에 산업 들어가야 된대. 예? 잠시만요, 리허설은요? 리허설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길래 리허설은 솔직히 하겠지 했는데 아니요, 바로 산업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리허설이라고 생각했던 게본 산업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아, 땀이 좀 많이 났었는데,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긴장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야 되니까 당황스럽죠, 저도. 하지만 저도 이렇게
짬이 있으니까 좀 잘, 여러분들의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무대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약간 아픈 관계로 그 마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네, 좀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리죠. 오늘 무대에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현장에 비도 오는데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남아주시고 했던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대 전에 이렇게 멀리서 계속 에너지 보내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해주신 모든 my friends, army, thank you.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하는 김에 한번 뮤비를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반응을 좀 살펴는데 되게 뮤비 재밌죠? 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요즘 뮤비에서는 좀 선뜻 보기 힘든 그런 감성의 뮤비가 아닌가 싶고, 뮤비를 촬영하기 전에 미팅 많이 했고, 이 스토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되게 회사랑 감독님이랑도 되게 미팅을 많이 하고 지금 중입니다.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봅시다. 터리가 이거를 이렇게. 너무 잘해줬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킹 받는 장면이죠? 이게 촬영할 때도 약간 필름으로 그 영화 그걸로 찍었어가지고 아마 화질이 되게 그런지하고 노이즈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감성으로 보시는 뮤비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구애하고 집착하고.